머리들 안녕하세요. 저희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 또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왔고요. 오늘 영스타께서 준비해 주신 주제는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워렌 버핏 하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자라고들 믿고 있죠. 오마이 현인이라는 얘기 듣고 계신 분인데요. 바로 그 워렌 버핏이 실제로 하고 있는 회사 이름이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외의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생긴 지는 1800년대 중반에 생긴 섬유 제조회사로 출발했는데요. 실제로 워렌 버핏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62년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 회사를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서 경영권이 이제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라든가 다른 섬유업 이런 것들이 기존 거든 정리하고요. 다양한 이제 투자회사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면서 현재 소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주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를 창업하게 됐고 경영을 하게 됐게 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회장은 워렌 버핏입니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1930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이제 93살이 되겠고요. 더 놀라운 것은 부회장인 찰리 멍거입니다. 한 동네 출신이지만 나이는 6살 차이 아니면 미국 나이로 하면 7살 차이가 되겠는데요. 마침 이분은 저도 이제 생일을 알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1월 1일 생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나이로는 99세 만으로 보면 98세가 된 분이 바로 찰리 멍거가 되겠고요. 노익장을 자랑하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되겠습니다. 그 사실 워런 버핏이라는 이름은 사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많이 듣고 또 주식 투자하는 분들 치고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워런 버핏의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워렌 버핏 진짜 유명하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도서만도 지금 교보문고 제가 오늘 들어가서 봤더니 174권이나 있습니다. 물론 그 중 하나는 졸조가 있죠. 제가 한 3, 4년에 썼던 책이 있습니다. 지금 워렌 버핏은 무엇을 사고 사지 않는 건데, 이건 이 책은 사기가 좀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실제로 워렌 버핏은 수많은 책이 있지만,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워렌 버핏의 진짜 책은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딱 한 권. 그것은 주주 서한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워렌 버핏이 매년 한 번씩 발표하는 주주 레터를 모아 번역한 책이 거의 유일하게 있고요. 나머지 한국에서 쓴 책들은 대부분이 그래서 도대체 한국 주식은 어떤 걸 사야 되냐 이런 접근이기 때문에 저는 다 의미가 없다고 보이고, 사실 제가 썼던 책도 사실은 주주 서한을 한 15편을 제가 꼼꼼히 읽고 나름대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좀 의미는 있다는 거라서, 이분이 어떤 주식을 접근하고 어떤 주식을 싫어하는지를 제가 한 3, 4년 전에 썼던 책인데요. 이 정도라고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정말 그 워렌 버핏을 이해하고 싶으시면 수많은 다양한 뭐 블로그도 있고 뭐 뉴스도 나오지만 주주 서한이 있거든요. 매년 나오는 거. 주주 서한을 한 편 내지 두 편 정도만 읽어보면 끝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을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면은 수많은 수백 권의 책들이 있지만 주주서한을 읽어보면 되겠다고 팁을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어떤 회사입니까?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뭐 애플이라든가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그 투자, 주식으로서 투자한 회사도 상장되는 투자회사를 갖고 있다라고 많이들 이해하시지만, 사실 그거 외에요. 비상장 기업의 대주주라든가 투자자로 엄청나게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 안에 주주, 상장된 회사도 있고, 비상장된 회사도 꽤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조금 더 지주회사 역할을 차지하겠고요. 제일 비중이 큰 기업 중에 하나는 미국에 계신 분은 다 아시고, 우리나라도 뭐 유현진의 야구라든가요, 그리고 농구나 풋볼 이런 걸 좀 보시는 분들 다 아는 회사입니다. 가이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 보험회사인데요. 미국에서 네. 가장 큰 보험회사 중에 한데, 그 회사도 버크셔 해서웨이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워낙 익숙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철도 회사도 또 많이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매출 구성을 보면 보험이 한 27%, 제조업 단 21%, 운송, 에너지, 유통 등 수많은 회사를 갖고 있겠고요. 제가 이제 가끔 자동차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딜러십도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전통적인 부자들은 동네에서, 특히 대도시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타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인구 한 5만 명 이런 데 보면 하나 정도씩은 대부분 딜러를 갖고 있는 것들이, 그런 분들이 정 동네에서 최고 부자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미국에서. 여튼 알고 보면 자동차 딜러십도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에 있겠고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애나, 미주리, 네브라스카. 네브라스카는 오마하의 그주 스테이트인데요. 그리고 뉴멕시코, 텍사스 등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자동차 딜러십을 80개 이상을 소유하고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박이네. 이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올해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자동차가 좀잘 팔리기 시작하면 제일 좋아지는 회사가 알고 보면 또 벅스에스오이다. 중요한 건 언론사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네브라스카의 오마하의 그 신문 제일 큰 것도 역시 그 벅스에스오이가 갖고 있겠고요. 뉴욕이라든가 오클라호마, 텍사스, 알리바바, 네브라스카 등에서 언론사도 32개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언론사가 큰 돈을 버는 건 아니겠으나, 여하튼 상당히 많이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내부적으로 좀 의외로 자동차 딜러십 그리고 의외로 또 언론사들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 하면은 역시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거는 애플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애플을 제가 처음 산 것이 밝혀졌던 것이 2016년 봄이었는데요. 그때가 아주 제가 아주 극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그때도 제가 미국 주식을 계속 했었지만, 다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워런 버핏이 그동안 소위 기술주에 투자 안 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애플을 그때 처음 산 것이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에서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주식만 바꿨고요. 비상장 말고 상장된 주식 기준으로 보면 전체 보유의 자산에서 42%가 애플로 차지하고 있고요. 이거는 가장 최근 숫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1위가 되겠고요. 애플 전체에 상장된 주식에서 5.4%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최초 매수는 2016년 1분기가 되겠고요. 여기서 놀라지 마십시오. 평균 매수 가격이 현재 가격 기준으로 보면 37.32달러로 단일 주식으로 버크셔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주식이 바로 애플이 되겠죠. 가장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서 돈을 번건 코카콜라가 되겠고요. 규모로 보면 가장 큰건 애플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리만 사태 이후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CB 전환해서 많이 사면서 지금 현재 12%까지 늘어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애플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의 1대 주주입니다. 12.34%가 되겠고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4.1%.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8.65%, 그리고 코카콜라를 한 주도 안 팔았다는 바로 그 코카콜라요, 7.1%를 갖고 있겠고요. 전체 지분에서는 코카콜라 주식에서는 9.2%. 섹터별로 보면 이제 여기서 기가 막힌데요. 참고적으로 이제 지주회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분류는, 버크셔 해서웨이 자체의 분류는 금융주도 있어요. 금융주고요. 다만 이제 이그 상장된 회사 주식을 보면, 섹터를 보면 IT가 43%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추세적으로 보면 이 빨간 거 있죠. 핑크색이 금융 IT인데, 그전에는 거의 없었던 거죠. 근데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1대 제일 큰 업종이 됐는데요. 딱 그거 결국 한 명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금융주가 있기 때문에 금융주가 32%, 그리고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IT는 약간 쉬지만 애플은 뭐 그만큼 떨어지진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작년 말까지 계속 올라갔고요. 금융주랑 필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가 이제 방어적 섹터라고 하고 있고요. 에너지도 들어있고, 그래서 나름 포트폴리오가 아주 잘 구성되어 있는 바로 그런 것이 벅스에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종목들에 한 번에 투자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다만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의 단점이 하나 있죠. 투자를 하려고 딱 들어가서 봤더니 가격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에 생긴 것부터 말씀드리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처음에는 그냥 하나였는데, 그 다음에 B라는 게 생기면서 A라는 게 생겼어요. 통상 미국은 A, B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다양한 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에 많이 있는 것은 의결권이 있다 없다인데, 이건 의결권이랑 상관없고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버크셔 해서웨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거는 가장 비싼 주식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최근 가격으로 보면 48만 달러입니다. 48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1200원 언저리잖아요. 그럼 5억 7600만 원입니다. 한 주를 사는 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저도 여기 한번 참석했거든요. 2017년에 그 주주총회에 갔었는데, 최근 2년 동안 이제 버추얼로만 했었는데요. 매년 구름같이 몰려드는 소위 벅세스의 주주총회. 네브라스카 오마하에 그 당시 한 3일, 이틀 동안에 한 5만 명이 몰려든다 그러거든요. 전체 인구가 지금 4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최소한 48만 천 달러짜리 주식을 갖고 있냐는데, 그 걱정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회사가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정확히는요, 1996년에요, A주를, 그러니까 기본 주식을 1500분의 1로, 뭐라 그럴까, N분의 1, 1500분의 1로 쪼갠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래서 그게 B주입니다. B주.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사시는 분들, 물론 A주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많은 분들은 B주를 갖고 있습니다. B주. B주는 제가 한 300달러 주면 언저리 하는데요. B주. 1500분의 1. 그러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A주 나누기 1500분의 1하면 바로 B주 가격이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B주를 많이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면서 처음에는 90년에 30분의 1로 바꿨는데, 2030년에 그조차도 또다시 50분의 1또 바꿔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A주 대비 1500분의 1로 맞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주주임에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권리를 행사할 때 보면, 주총에서 권리할 때 보면 모든 권리는 당연히 1500분의 1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주주의 권익을 활동을 해서 더 추추하고 뭐 어떻게 싸우려는 분 계시겠지만, 별로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모든 권리는 1500분의 1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 1500분의 1에 한 주라도 갖고 계시면 주주총회 참가는 모두 가능하겠고요. 주총회 1500분이라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가족 단위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2017년에 갔을 때 보면 한 주당 그 티켓 있죠. 티켓이라고 이제 그 우리 보면 목에 거는 이제 그 입장권을 주는데요. 입장권을 한 명당 네 개를 더 줘갖고 다섯 명까지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던 기억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그것도 없이도 갈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 당시에 보면, 그때 되면 이베이 이런 데서 팝니다. 그래요. 네, 5달러, 10달러. 왜냐면 그걸 받고 들어가고 싶은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맘만 먹으면 다 가실 수 있다. 우와, 신기하다. 나중에 저희 그 주주총회 어떻게 가는지도 시즌 되면은 좀, 알려주세요. 오, 좋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주주들은 우리나라 그 예탁결전에서 오거든요. 이게 뭐 주주총회 언제 있습니다. 근데 그 버크셔스웨이는 분명 우리 증권사에 주고, 그다음 뭐 증권사 우리한테 주는, 아무튼 그거 모르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좀 알려주세요. 그거 전문가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요? 그게 바로 또 열일 안차가 그런 거 잘하죠. 월가워즈. 그래서 이제 BRKB는 1500분의 1로 쪼개졌다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들어봤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동안의 수익률이 얼마나 좋았는지 성과도 궁금해요. 아, 그렇죠. 아무리 이제 유명하고 돈이 많이 번 분, 그리고 존경받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이 안 나면 뭐 메롱이죠, 한마디로요. 다만 이제 이분은요, 1965년 상장한 이래 작년까지요, 연평균 수익률이 20%입니다. 기억하시죠?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10% 잡으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회사는 20%입니다. 누적 수익률이 같은 기간에 S&P 500이 23,000%인데요. 벅스에서는 무려 280만 프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쟁이 안될 정도로 매년 두 배씩 그냥 이겨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되겠는데요. 다만 2019년이요, 그리고 2020년 팬데믹 때, 그리고 작년까지 3년 연속이요, S&P 500 대비 수익률이 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3년을 보냈다는 거죠. 1965년 이후 벅스에서의 S&P 500에 배당을 포함해 연수익률을 비교한 건데요. 그만큼 실제로 재미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의 초록색은 벅스에서의 주가 수익률이 되겠고요. 보라색이 찐 것은 S&P 500인데, S&P 500에다가 최근에 3년 연속 진 것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기술적으로 보면 눌린 만큼 올라간다, 이런 사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S&P 500 대비 그렇게 적기 때문에 이제는 좀 움직일 때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또 단순하면서도 약간 비논리적인 접근도 분명히 일단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제가 봤을 땐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또 주식 투자자 주린이 분들 위해서 2021년에 주목할 주식으로
보통 10개를 준비하려는데 하나 더 보너스가 있다는 건 바로 이거였잖아요. 이 정도 하면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여튼 벅지에서는 다양한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고 여러분들 조금 올해는 단한 주라도 좀 갖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고민이 있어요, 위원님. 그 제가 그렇지 않아도 BRKB를 사고 싶어서 이제 요즘에 그좀 벼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약간 스파이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 들어갈까 아니면은 그냥 살까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어떡하죠? 영사님, 이거 되게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들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에, 어쩔 수 없어요. 네. 맞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가 다 친하잖아요. 저희 같이 일하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300달러 하잖아요. 300달러. 예. 300달러 갖고 그렇게 인생이 바뀌진 않잖아요. 300달러 손에 놔두면서 300달러는 그냥 한 주로 당장 오늘 밤에 먼저 한주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 주부터 사세요. 한 주. 한 주부터 사면서 이제 또 지나고 나면 혹시 모르잖아요. 내가 주주로서 주총에 날수 있는 또 권리를 받을 수 있다는 또그 자긍심도 생기고 벅스웨이의 주주가 되면 뭐라도 궁금해지는 거죠. 도대체 이분이 애플을 왜 샀을까? 이분이 왜 지금 맥도날드를 갖고 있을까? 왜 코카콜라 한 주도 안 팔았을까? 이런 고민이 되면서 하나씩 공부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사시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제가 그 같이 일을 하는 우리 장석 부사장이 매번 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는 지금 아직 젊잖아요. 리스타 20대 중반 뭐이 정도 중반 뭐 저 이하잖아요. 앞으로 주식 투자는 그냥 90살까지 하실 거거든요. 지금 오늘의 그한주 사고 두주 사는 거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멀리 소문하게 되다. 갖고자 말씀드리겠고요. 그거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걸 갖고 있다면 분산 투자가 된다 그러면 이런 주식은 진짜 사도 될것 같고. 하여튼 3년 동안 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작년부터 많이 올라간 이유를 좀 말씀드리 좀 보면 제가 입장 말씀드리면 작년 내내요. 벅스웨이가 물론 분기마다 뭐뭘 샀네 팔았네 얘기하고 그랬지만 작년 내내 실제로 재작년 가을부터 특별한 투자를 한게 없습니다. 이 회사가 유일하게 많이 산 거는 자사주 매입에만 집중했어요. 자사주 매입. 근데 이 자사주 매입이 진짜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벌써 2년 정도 됐는데요. 그 전에는요, 자사주를 살수 있는 조건을 아주 명확하게 엄격하게 제시했던 적이 있어요. 그 2년 됐는데요. 팬데믹 그 직전까지 그랬었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PBR 있지 않습니까? 그 자산 가치 대비 이 회사 주가가 1.3배 미만이 돼야지 산다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1.3배 이하 간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 회사가. 그러다 보는데 많은 분들이 배당도 안 주고 그러니까 자사주를 샀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발표를 했어요. 벅스웨이가. 앞으로는 자사주 매입 조건을 아주 단순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1.3배라는 그 규정을 없애버리고 이제는 본인이 워런 버핏 직접 한 말입니다. 나랑 우리 찰리랑 결정하면 바로 산다 그랬어요. 그게 딱 2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열심히 사는데 사실 재작년보다 작년에 많이 산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샀던 가격이 260달러, 280달러 언저리가 작년에 메인 가격이었고 작년에 오른 움직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 매 분기 샀어요. 물론 이번에도 어떻게 요번 분기가 지나고 나면 그 10월, 11월, 12월 주가가 이제 곧 나올 한달반 정도 나올 텐데 뭐라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사주 계속 샀고요. 실제로 이 회사는 지금도 현금으로 한 1,300억 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딴걸산게 없어요. 딴 거는 좀 비싸다고 봅니다. 시장 밸류시 높다고 보는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회사가 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작년에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식시장에 얼마만큼 줄었냐면 4%나 줄어들었습니다. 4%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미국의 S&P 500이 평균적으로 1년에 1% 조금 넘나들게 비슷하게 줄어들어요. 자사주가 있어가지만 이건 작년에 4배를 했다는 겁니다. 4배. 그래서 엄청난 자사주를 한 만큼 그만큼 주식수당 가치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배당은 안 하지만 자사주를 통해서 주식의 가치를 또 올려놨겠고요. 물론 300달러가 비싸고 나면 이제 안 사겠지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최소한 주가가 변동성이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올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제 입장에서 보면 안전판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애플도 애플이지만 한 35% 중반은 금융주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제가 봤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
시장도 지금 흐름과도 맞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시가총액은 지금 7천억 달러거든요. S&P 500 전체 순서로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메타 플랫폼, 엔비디아가 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랑 벅지의 수혜를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서가요. 엔비디아가 많이 비쌌다가 엔비디아 좀 내려오고 벅지 올라오면서 약간 역전, 이런 식인데요. 지금 월가에서는 잘하면요. 잘하면 올해 갔으면 좋겠지만 멀지 않아서 이 아랫단 중에서는 사실 엔비디아가 먼저 갈지 벅지에서가 먼저 갈지 모르겠지만 꿈에 그리는 1조 달러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해서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투자 의견이 없어요, 별로. 아, 감히 이게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고 뭐 매출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순전하게 이 회사는 배당을 받아갖고 이 회사에 캐시플로우가 생기고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서 회사의 자산이 커지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있긴 있지만 그 목표 투자 의견 자체가 별로 없는 회사인데 이거는요. 그래서 오롯이 이거는 벅시에스의 가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하튼 그 월거지 선정했던 거 2022년 주린이의 유망종목 탑 11요 보셨겠지만요. 그리고 배런즈의 유망종목 탑 10에 동시에 지금 올라가 있던 주식이잖아요. 배런즈는 저희가 나중에 맞추면 이제 저는 먼저 했지만 배런즈도 물론 저희 거를 참고하지는 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하여튼 제가 공통으로 지금 탑10 아니면 11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릴 싶어요. 앞서도 이제 린스타드 밖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을 진짜 존경하고요. 공부하고 산다면 310달러만큼 이게 뭐 최근 가격이에요. 310달러 갖고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왜냐면 310달러가 뭐, 정안 되면 250달러 떨어질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않을 자신 있다 그러면, 뭐, 한 주부터 사는 게 시작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워렌 버핏이 왜 그런 주식들을 샀는지, 왜 그걸 팔았는지에 대해서 해보는 것이 전 최선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투자 의견, 뭐, 팀랭크스 보여드리면 10점 만점에 7점인데, 이게 투자 의견 자체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여튼 참고적으로 투자 의견 자체가 있는 기업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요, 저희 월거지의 방송을 보신 분들이, 전 누구나 다한 주는 꼭 사고 샀으면 좋겠다는 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인스타는 들어보셨죠? 런치 위드 버핏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많이 봤죠. 네, 매년 한 번씩 있었으니까. 들어보셨어요? 런치 위드 버핏이라고? 이게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유명한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뭐그 런치를 하는 건데 이게 처음에 이분의 워런 버핏의 첫 번째 부인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암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분이나 뭐 애들을 위해서 수많은 이제 체리티를 하기 위해서 자금은 이제 펀딩을 하기 위해서 이걸 2000년부터요. 이제 작년 재작년 못 했습니다. 팬데믹도 못 했는데 2016년까지 워렌 버핏과의 점심을 경매를 해요. 경매라고 이거를 아예 여러분들도 다 참여하실 수 있어요. 재미삼아서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베이에서 합니다. 이게 2010년인가 2008년부터 이베이에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어요. 올해는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요. 지금 작년 2019년에 가장 최근에 마지막이 정확히 보면 4567888입니다. 460만 불이에요. 얼마나? 460만 불이면 60억 원 정도 타죠. 60억, 55억 원에서 60억 원. 점심 한번 먹고, 그분이 뭐 주식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 관한 좋은 이런 거 듣는 거거든요. 자, 310달러만 하면 그분을, 아니, 물론 가르쳐 준건 아니지만 그분의 조금 더 유인이 되는 거죠. 공부할 요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310달러만 투자하시면 뭐 주식 투자는 얼마만큼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평생 워렌 버핏의 어떤 건지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310달러 갖고 점심 먹는 효과? 왜냐면 딱 보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책주 좀 보시고 아니면 주주서한 같은 거좀 보시면 그분의 투자 전략을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310달러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3억이 되게 부끄러워진다. 3억이 아니라 어우, 2010년도였구나. 엄청 나네요, 50, 진짜. 60억, 와.
투자계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런 버핏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면서 또 그가 운영하고 있는 Berkshire Hathaway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Berkshire Hathaway가 비싼 주식이지만 좀 쉽게 더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봤고요. 그리고 이 BRKB라는 종목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워런 버핏의 어떤 인생관 그리고 투자 철학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기회로 삼아볼 수 있겠다 이런 팁까지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